안녕하세요. 트리니 이상희입니다. 벌써 11월인데요. 날씨도 너무 춥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시즌입니다. 이맘때는 매년 연말 정산을 위해 세액공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세액 정산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죠. 오늘은 이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똑똑똑 똑바로 알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지원부의 강태욱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연금저축과 IRP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구분이 어려운데요. 요즘은 IRP 광고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저축하는 상품이고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 상품이긴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비교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이 어떤 건지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분들에게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훨씬 익숙할 겁니다. 근데 연금저축이 1994년에 개인연금이란 이름으로 노후 저축용 상품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가 되었고요. 연금 받을 때도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되는 큰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에 구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런 과정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 혜택으로 바뀌고 안 냈던 연금소득세도 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2013년도 이후에는 세제 혜택이 많이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아, 아깝네요. 그럼 IRP는 어떤 건가요? 네. IRP는 2005년에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시기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을 할 때 그때 그 퇴직금을 받는 전용 계좌였습니다.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납입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그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계좌입니다. 아, 퇴직금을 받는 수령용 통장이네요. 그럼 연금저축처럼 저축을 하는 통장은 아닌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IRP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IRP는 근로자들이 이직을 할 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중간에 다 소진하지 말고 은퇴할 때까지 잘 모아서 그 은퇴 후에 연금을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하자는데 그 배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퇴직금만으로는 노후 준비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겠죠? 예, 그래서 IRP에도 이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 여유 자금을 넣어서 노후 자금을 불려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연금 저축처럼 납입 금액에 따라서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게 된 거죠. 아, 그럼 연금저축과 IRP는 여유자금을 넣으면 똑같은 세액공제를 받는 건가요? 네,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는 것 같군요.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한데 한도가 다릅니다. 연금저축만 납입하고 있는 분은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는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IRP는 연금저축과 그 한도가 합산돼서 계산되니까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분은 IRP에서 추가로 300만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간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모두 합산해서 1800만원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세액공제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연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연봉이 5,500만원이 안 되면 700만원 납입 시 최대 16.5%, 115만5천원까지 환급이 가능하고요. 5,5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3.2%, 924,0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납입금 대비해서 받는 그 수익률로 계산하면 엄청난 보수 상품을 가입하는 거죠. 지금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700만원을 초과해서 굳이 납입을 할 필요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7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고 노후 준비를 이 연금으로 제대로 하고 싶다면 초과해서 납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초과 이 납입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운용수익도 나중에 연금을 이렇게 수령할 때 낮은 연금소득세로 가세가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이나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은 연금저축이나 IRP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과세되는 페널티가 있는데요. 이 페널티, 기타 소득세 16.5%, 이 페널티는 똑같으니까 연금저축이든 IRP든 중도에 해지하시는 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노후 준비용으로 장기적으로 납입 가능한 금액만큼만 딱 정해서 납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이 상품 선택과 운용 방법이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금융회사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정해지는데요.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 상품은 현재 판매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이율이 부과되는 금리 연동형 상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는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요. 이 연금저축펀드에는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펀드 여러 가지 펀드가 있어서 그 펀드를 선택해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는 상품이죠. 반면에 IRP는 이 상품 운용 측면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가 갖고 있는 각종 펀드 상품 외에도 원리금이 보장되는 RP, ELB 상품, 그리고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정기예금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들을 이제 섞어서 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으로 전액 주식형 펀드를 운용하고 싶은 분은 연금저축 펀드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IRP는 주식형 펀드 이런 위험 자산에는 70%의 한도로 투자해야 되는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이투자증권에서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12월 24일까지 연금저축이나 IRP를 신규로 가입하시거나 타 회사에서 연금저축 IRP를 이전을 하시면 커피, 케이크 쿠폰과 치킨 각자 세트 쿠폰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수익률이 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저축 보험을 이전을 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호텔 숙박권도 드립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치킨, 커피, 또 호텔 숙박권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네요. 저도 주위 분들 중에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만 해놓고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제가 소개를 해줘야겠습니다. 네, 오늘 또 트리니와 함께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서 레벨업 하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